왜 그래 애기야? 아니 20대 청춘도 아닌데 이게 웬일? 어디 갔댔어? 보고 싶었는데. 나도 보고 싶었어. 그래. 이거. 박상스러운 애정갱각이 어디 20대 청춘의 전유물이더냐? 오, 베이비. 우리는 환상의 커플. 당신 없이 못 살아. 모처럼 부부 동반으로 모인 한 식당. 원래 그런데 뭘 그러냐. 아니 친구가 보기에도 민망하기만 한 이 장면. 애기야 이거 큰 거다. 애기야. 애기라고라. 참 이렇게 큰 애기는 살다 살다 처음이네. 나 다 노인 다 늙었는데 무슨 애기야 애기는. 늙다니. 생뚱한데. 늙다니. 정말 젊게 맨날 둘이서 뭐 하니 뭐 하 이러질 않나. 진짜 꼴보기 싫어. 아 원래 저 결혼할 때부터 그런 건데 뭐. 아니 원래 이게 아무리 크면 뭐래 성격의 얘기인데. 남편 헤어스타일이 친구들의 비난. 네. 이 모든 아니, 것이 질투 아니겠어? 그럴수록 더욱 진하게. 푸른하늘 나서 왔습니다. 하다 와. 덥네. 점점점 끼게 해서. 부인의 말 한마디 곧 남편에겐 법. 이게 발명품이에요. 저 그대 잡고 여기서 잡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건데? 하면서 봐 왼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 요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아내의 포크를 더 드리는 것은 부채. 세상에 하나뿐인 오직 아내만을 위한 선물이라는데. 어, 나도 해봤나? 부채질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부채질 해봤나? 부러움에 철로 박수가 난다. 동네에서 소문난 이 오늘도 부부 싸움 여럿 나겠네. 아니 친구 덕에 부채 좀 써보자. 아니 내가 시원하다. 아니야 둘이 다 시원하겠지. 내가 시원하다. 고만해 만나자 우리 애기 거야. 안돼. 우리도 하나 해줘요. 하나 해줘. 우리 애기 다른 거 줘야지 그럼. 멋있어요. 이거 써봐야지. 여기서 끝난다면 닭살 부부 아니지. 남편의 두 번째 선물은 결혼을 만나 머리띠 선풍기. 정말 시원해. 누가 뺏어갈까? 이제 나의 머리에 고정! 날라갔나요? 시기구만.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만들었지. 아니 사는 거 없어요 우리는. 예? 네? 사는 거 없어. 그러면 어디서 이런 거 만들어요? 예? 네? 만들어요. 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곳은 모든 걸 다 만든다는 남편의 작업실. 바로 이곳에서 아내를 위한 깜짝 선물이 나온다는데. 이게 얼마짜리 아니, 그림인데. 이것도 뭔가요? 저게. 얼마 전부터 서양 유명 화가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고 있는데 이 또한 애기라 불리는 아내를 위한 것. 재주가 많은 분이시네요. 그려달라고 했어. 응. 근데 그래갖고 하나는 파리로 가고 부자 되고 싶다 그러길래. 아니 부자들은 뭐 그까짓 거 이거 뭐. 아니 그렇다면 남편의 직업은 뭐예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조각을 AAC 조각을 하면서 먹고 살지. 아. 원래 조각가였던 남편 의장 씨. 성실하고 손재주 좋은 그를 먼저 찜한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 장인 덕분에 어여쁜 아내까지 얻었으니 아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정말 손재주가. 네, 일할 때 쓰는 연장들. 연장들. 만드는 곳. 주로 그의 발명품의 재료는 버려진 폐품. 의장 씨에게 아내는 든든한 스폰서가 되기도 한다. 아이, 남들이 주기도 하고 우리 애기가 또 뭐 주워오기도 하고. 어떤 애기요? 내가 뭘 이렇게 자꾸 고물 같은 거 수집하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 닿나 봐.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이상한 쇠조가림 꼭 주워다 놓은 주구선 이거 쓰라 그런다고. 가만 보면 또 쓸만해.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폐품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내의 목. 아니 나 뭐 좀 얻으려고 왔어요. 네. 뭐 한쪽에다 뭐 우리 한이 거 줄거 있는 거 없어요? 우리 자재로는 훌륭한 것 같은데 아마 왔다가 예예 왔다가 드려보세요. 이건 뭐예요? 아 그것도 파이프인데 뭐 아니 저는 그렇게 파이프 같지 않습니다. 아기도 헤어스타일이 만만치 않으세요? 네, 좋아해요. 예 그럼 가져가세요. 네. 허니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버린 거지만 우리 한이는 갖다 주면 뭐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아. 아내가 발품 팔아모은 배품으로 새로운 작품 구상에 들어간 의장 씨. 고심고심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버려진 스프링과 다 쓴 로션통이 점점 변신 중. 야. 남편의 야심작 개봉 박두. 또 박수만 쳐도 움직이는 신기한 인형이네. 식당 운영하느라 운동할 시간 없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센스 있는 선물. 아이고.
우리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운동하고. 저기서. 운동하고 재밌고 있더라고요. 식당 구석구석 돈 주고도 못 사는 남편의 마음이 숨어 있는데. 남아 연인을 느끼고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한 센스 발휘. 야. 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더한 것도 만들이가 대형 조형물까지 뚝딱 만들어 쉽게 작동하는 거라 생각하면 우산. 작품마다 의미도 남다르다. 일하는 사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에서 노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한 거죠. 요즘 남편이 바라는 것은 아내의 건강. 하지만 두발 자전거를 못하는 아내를 위해 특별한 자전거를 만들었다. 야. 이렇게라도 운동해서 건강하고 날씬한 아내가 되는 것이 남편의 바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병이 생긴단 말이야. 나보다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엔 단 둘. 세상에 하나뿐인 애기와 허니다. 그날 밤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뭔가에 몰두 중인데 돌리고 돌리고 재봉틀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중. 왜냐면 맨날 밖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내가 해주면은 더 즐거워할 것 같아가지고. 항상 남편에게 받기만 하는 게 미안했던 아내.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는데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남편을 위해 직접 리폼한 청바지. 꽤 됐지. 야, 멋진데요. 버리지 마. 따란. 어때? 어때? 아 좋다. 내가 이거 애끼는 바지거든. 뒤돌아 봐. 여기. 엉덩이에 특별한 디자인까지 넣은 아내의 센스. 여름이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마음에 들어? 아내 피올 리폼 청바지에 빨간 머리와 딱 어울리는 모자를 선물 받은 남편. 오케이. 맨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더 작살스럽고 더 재밌게 열심히 살 거예요. 오직